안녕, 여러분. 사랑하는 서연이, 하준이, 잘 지냈어요? 우리 건우랑 하율이는 어때요? 잘 지냈나요? 예쁜 우리 예나 잘 지내고 있었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책의 56쪽을 펴볼게요. 다시 한번 56쪽을 펴볼게요. 56쪽에는 이런 그림이 있고요. 제목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세요. 자, 친구들 다 폈나요? 그럼 선생님이 내용을 읽어줄게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밧줄에 묶여서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누군가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네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까요? 큰일 났어요! 우르르 쾅! 쾅쾅쾅!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어웅, 어웅!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울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나라 바벨론에 끌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걸또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를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던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가게 하세요.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늘 부강할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 바벨론에 잡혀가고 있는 것을 바로 여기 울고 있는 사람 예레미야가 보고 울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자, 예레미야는 도대체 무슨 약속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민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큰 민족을 이루어 살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실 걸 믿는 거지요. 자,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마.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해서 벌을 받는 거야.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한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게요. 예레미야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절대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성실한 약속을 믿은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성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도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 지금은 우리 잘못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당시 예레미야의 믿음이었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이 하나님은 슬퍼하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구원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한 분이세요. 성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미루거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 친구들 뒤에 스티커에 보면 이런 모음과 자음 스티커가 있습니다. 자, 시옷, 어, 이응, 시옷, 이, 리을. 자, 이 스티커를 떼서요. 우리 책 57페이지에 보면 성실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하나씩 붙일 거예요. 자, 친구들 선생님이 책을 내려서 붙이는 거 보여줄게요. 자, 잘 보이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자음과 모음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시옷, 어, 이응, 성, 시옷, 이, 들, 실, 성실. 예레미야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스티커 잘 붙인 친구들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을 넘기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책에 87쪽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교구들을 뜯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한번 뜯어서 만들어 볼게요. 잘 보이지요? 선생님이 뜯어볼게요. 친구들도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모양대로 잘라볼게요. 자, 여기 이런 하트 모양, 그리고 또 다른 하트 모양이 있지요. 어, 선생님은 약간 찢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는 것 같은 이 손 모양도, 손 모양을 조심히 잘 찢어야겠어요. 잘 뜯어야겠어요. 선생님은, 에코, 아코, 아코, 아코. 손가락이 잘 찢어지는군요. 자, 여기.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뜯은 친구들은요. 친구들, 그리고 이 첫 번째 하트에 보면 가운데 또 네모 칸으로 자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잘 뜯어볼게요. 핑크 하트 부분을 잘 뜯어서 무언가 보이게 해주려는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어서 두 하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풀칠면이 있는데요. 풀칠을 해볼게요. 자, 풀칠을 하고 이 하트를 올려놓기 전에 이 파란색 면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하트를 잘 맞춰서 붙여볼게요. 자, 친구들, 혹시 이런 모양이 됐나요? 어, 보세요. 여기 이렇게 글씨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여기 풀칠면이 있어요. 자, 여기 풀칠면에, 풀칠면에 이렇게 왼손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이 있는 손 모양을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친구들도 붙였나요? 그리고 여기 움직이는 파란 막대에도 끝부분에 풀칠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반대편 손가락의 약속의 손을 올려놓을게요. 자, 완성이 됐는데 선생님께 잘 될까요? 자, 한번 보세요. 이 하트를 잡아당겨 볼게요. 어, 잠깐만. 요게 잘 안 붙네. 다시 한번 선생님 튼튼하게 붙여볼게요. 이렇게 튼튼하게 붙여야지 약속의 손가락에 잘 약속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꾹꾹 눌렀다. 당겨볼게요. 짜잔! 약속의 손가락이 서로 붙어서 약속을 하는 모습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심을 믿어요! 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가려볼게요. 나는 믿어요. 도대체 무얼 믿는 걸까요? 열어볼게요. 짜잔! 약속의 손가락이 약속을 걸고 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심을 믿어요. 라고 한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만들었나요? 기발한 하트군요. 자, 우리 친구들 다시 선생님 보이고. 자, 어때요? 우리가 어렵고 아주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시 구원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랑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항상 기도하고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게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늘 건강하고 밝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잘했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